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이쿄 도깨비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반갑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곤충 채집을 하면서 정말로 다양한 경험들을 했었어요. 자, 이 영상은 제가 담벼락 구멍 속에서 왕진애를 잡는 영상인데요. 와, 이건 다시 봐도 신기해요. 담벼락에서 무시무시한 왕진애가 엄청 커. 와, 정말로 무시무시한 왕진애가 나왔죠. 이런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아, 담벼락에 있는 구멍에 절대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또 진해를 잡으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는 땅속에 있는 구멍에서 뱀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뱀한테 물리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죠? 자, 이렇게 곤충 채집을 하다 보면은 정말로 다양한 경험들을 하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곤충 채집을 한번 해볼 거예요. 오늘은 과연 어떠한 일이 있을지 바로 곤충 채집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오늘의 주 목표는 사슴벌레예요. 사슴벌레를 관찰해 볼 건데, 사슴벌레는 어디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슴벌레를 찾기 위해서는 지금 썩은 나무를 찾아야 돼요. 자, 그럼 썩은 나무를 찾아볼까요? 와, 지금 주위를 둘러보니까 여기 썩은 나무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엄청 많네요. 자, 지금 여기 옆에 잘 썩어 보이는 썩은 나무를 발견했는데 바로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 면에서는 뒤쪽 편에 있을 확률이 많아요. 지금 보면 와, 여기는 굉장히 잘 썩었네요. 여기 뒤쪽 편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 신기한 곤충들이 잔뜩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와, 나왔다. 여기 지금 구멍 속에 보시면은 사슴벌레 일형 유충을 채집할 수가 있었습니다. 야삐! 애벌레를 살포시 한번 꺼내 볼게요. 와, 엄청 조그마네요. 자, 계속해서 여기 껍데기 쪽을 한번 제가 손으로 한번 부셔볼게요. 여기 지금 애벌레 시큰으로 추정되는 게 엄청 많네요. 거대한 애벌레도 있을 것 같네요, 이 근처에.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 나무를 공략을 하면은 10마리 정도는 채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충도 운이 좋으면 있을 수도 있답니다. 멋진 사슴벌레 말이죠. 어이구, 손으로 뜯기는 쉽지가 않네. 자, 도끼로 살포시 한번 파보겠습니다. 껍데기만 일단 먼저 한번 까볼게요. 자, 요거는 썩은 나무예요. 살아있는 나무는 절대로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우와, 거절이 유충이다. 이름이랑 비슷하게 생긴 애벌레 발견했어요. 바로 거절이의 유충입니다. 나무가 상한 걸로 보니까 다 빠져나간 건가? 오! 말벌이다. 와, 여러분들, 무시무시한 말벌이 여기 들어있어요. 한 마리가 아닌데 여러 마리가 들어있는데, 이거 꺼내볼까? 제 나뭇가지 중에서 꺼내보겠습니다. 자, 이 무시무시한 장수 말벌 나왔습니다. 이야, 갖다 드니까 물어버리네요. 추워서 정신은 없지만 승질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우와, 무서워. 또 있어 저 안에. 꺼냈고. 장수발벌 집이었나? 뒤에 한 구멍 속에 두 마리가 들어있지? 와, 떨어졌어. 자, 두 마리. 우와, 씨. 무시무시한데요, 장수발벌? 또 있나 한번 열어볼까? 오, 여기 뭐 집게벌레 있다. 장수발벌은, 와, 진해다, 진해. 집게벌레하고 진해가 들어있네요. 이미 썩어가지고, 오! 나올 것 같다. 아, 여기 번데기 방이 있네.
이미 번데기 방에서 빠져나갔나 봐요. 어! 나왔다! 제가 번데기 방 얘기를 했는데 와 나왔어요. 넓적 사슴벌레의 암컷입니다. 반짝반짝 거리는 게 넓적 사슴벌레예요. 와! 야 이거 왜 이렇게 커? 와! 여러분들! 와! 이렇게 큰 애벌레를 채집했어요. 여기 안에 들어있었거든요. 와 대박. 밑에 쪽에 있구나. 저 밑에 쪽 공략해 봐야겠다. 와 엄청 커. 놀랬어. 네 여러분들 지금 곤충 채집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엄청나게 신비한 경험을 했어요. 자 오늘 어떤 곤충이 채집됐냐. 바로 굼벵이 4마리하고 사슴벌레 암컷 1마리 그리고 야 장수말벌 2마리. 사실 이거 장수말벌 아닙니다. 이거 저번에 제가 말벌집 따가지고 술 담궜었을 때 그거예요. 존말벌인데 아까 전에 밖에 있을 때는 추워서 이제 움직이지 않았는데 집 오니까 뜨뜻해지니까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나무 구멍에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벌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혹여나 나무를 쪼갤 일이 있거나 곤충 채집을 하실 분들은 굉장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오늘이 굉장히 추운 날이었기 때문에 말벌이 움직이지 않았던 거지 봄, 여름, 가을 뭐 이때는 뭐 장수말벌이 나온다고 하면은 바로 쏠 수 있고요. 겨울이어도 좀 날씨가 풀렸을 때 영상 한 10도 이상 됐을 때 그때도 위험합니다. 장수말벌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말벌한테 쏘인 적도 있는데 와 너무 아파요. 진짜 와 무서워. 이야 근데 이거 보세요. 이야 무서워. 손가락만 해요. 손가락 하나만 해요. 날씨 좀만 따뜻해지면은 이 비늘 그냥 뚫고 튀어나옵니다. 굉장히 괴력의 턱이 있기 때문에 나무 구멍도 그렇게 쉽게 뚫고 들어갔잖아요. 사실 요즘에는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나무를 쪼개보는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봄, 여름, 가을 나무를 쪼개지 않아도 살아있는 나무 옹이 속 있잖아요. 옹이 구멍 속에도 무시무시한 장수말벌 혹은 다른 말벌들이 집을 짓고 살 수도 있어요. 아 장수말벌은 없겠구나. 장수말벌도 그 주변에 있을 수도 있어요. 나무 틈새에 집을 지어서 사는 말벌도 있으니까 굉장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지금은 거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추운 겨울이니까. 하지만 봄이 오면 위험하죠. 아무튼간에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